엄마! 엄마! 없어? 아버지 뭐 찾으세요? 어, 일찍 들어왔네. 야, 이거 기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없다. 아, 기계야? 거기 있었냐? 여기 아버지. 야, 너 얼굴 좋다. 요즘 일이 좀 뜨네? 예. 아, 아버지, 그 전에 말씀하신 26년 전 사고요. 네가 아버지 사고? 예. 그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뺑소니라고 하셨죠. 범인을 왜 못 잡았어요?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고 또 인적이 드문 곳이라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어. 다행히도 그 현장 부근에 용의차량 그 방향 지시 등 조각이 있어가지고 담당 회사 그것만 가지고 백방으로 알아보는데 찾아보기가 힘들었지. 또 갑자기 담당 회사가 바뀌었어. 갑자기요? 어, 그랬어.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쉬운 점이 남긴 해. 그때 좀 수사만 좀 확실히 했어도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. 아, 오죽했으면 네 엄마가 직접 잡겠다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용의자 차량 목록을 구해왔어요. 그래서 용의자한테 직접 그 자수를 권하는 편지 수주도 했는데 그게 소용이 있어? 결국 못 잡았지. 어느 경찰서였어요? 어디에요? 오늘 저녁. 태범 씨, 잠깐 얘기 좀 해. 잠깐이면 돼. 어젠 미안했어. 엄마 때문에 많이 곤란했지. 아니야. 괜찮아. 시사투게더 그만뒀단 얘기 들었어. 혹시 나 때문이야? 혹시 내가 MT 가서 얘기한 것들 때문에? 만약 그래서면 3년 전 일 태범 씨에게 사과. 하늘이 형. 아니야. 누구 때문에 그런 일 포기할 만큼 나 이제 순수하지 않아. 나 때문에 내린 결정이야. 내가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. 나
내년에 애 아빠 된다. 아내가 임신 5개월이야. 그동안 아내에게 일 때문에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뒀어. 아기 태어날 때까지 그동안 못했던 남편 노릇, 아빠 될 준비하려고. 그러니 마음 쓸 필요 없어. 한혜령이랑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야. 3년 전 일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나 때문에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말고. 시작과 함께 우리와 세상과 처음 인사를 하게 될 우리 아가를 위해서 생각해 봤는데요. 수영씨, 우리 아가 태명은 사랑해?